라면을 어쩌다 먹을 이게 항상 졸업하는 느낌을 가지니까. 아우 너무 맛있었죠. 맨날 짜장면 사달라고 엄마한테 맨날 졸랐죠. 요즘은 짜장면 흔해서 그런 게 애들이 별로 안 좋아하지만 옛날 짜장면을 하면 최고의 음식을. 지금은 전화 한 통이면 언제 어디서나 맛볼 수 있는 익숙한 음식 짜장면. 그런데 1960년대에만 해도 짜장면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온 국민에게 아주 특별한 음식으로 통했다는데. 외식이라는 말조차 생소했던 시절, 짜장면은 국밥 설렁탕과는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음식이었다. 게다가 중화요리점의 이국적인 인테리어는 아이들에겐 별천지나 다름없었고, 색다른 경험을 선사했다. 그래, 여기까지 와서 내 주머니터로 짜장면 먹으니까 잔치하는 기분 나니? 미미한테 자랑할 거야. 짜장면도 먹고 또 탕수육도 먹었다고 그럴 거야. 그래, 잘. 당시 짜장면은 꿈의 음식이기도 했다. 60년대 짜장면 가격은 30원. 당시 줄 서서 먹던 꿀꿀이죽이 5원으로 무려 6배나 비쌌기 때문이다. 당시 청요리 중에 하나로 고급 음식으로 여겨졌던 짜장면. 그런데 귀한 짜장면도 이날만은 특별히 맛볼 수 있었는데 바로 졸업식 날이었다. 그래서 졸업식이 끝나면 온 가족이 함께 중화요리점으로 향했고 최고의 졸업 선물이던 짜장면을 마음껏 먹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짜장면의 역사는 1950년대 중국식 된장인 춘장을 한국인의 입맛에 맞게 개발하면서부터 시작됐다. 밀가루 특유의 향 때문에 밀가루 음식에 거부감을 느끼던 사람들도 짜장면만은 예외였다. 결정적으로 70년대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한 혼분식 장려 운동은 짜장면이 대중화되는 데 1등 공신. 여기에는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가격도 한몫했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짜장면 가격 정가제를 실시. 물가 변동에도 짜장면 가격은 크게 오르지 못했고 단속반이 돌아다니며 메뉴판을 확인할 정도. 70년대에는 인스턴트 짜장라면이 첫 선을 보였고 이어서 각종 짜장 제품이 대거 등장하면서 그야말로 짜장 열풍이 불었다. 심지어 농촌에서는 짜장면을 새참으로 먹는 풍경까지 펼쳐졌는데 그렇게 짜장면은 친숙한 음식으로 자리 잡게 된다. 그리하여 1983년 한 설문조사에서는 남녀 모두 즐겨 먹는 음식 1순위로 짜장면이 뽑혔고 그 인기를 반영하듯 동네 골목마다 중화요리점이 속속 생겨났는데 1982년 중화요리점의 숫자가 1965년에 비해 무려 22배 늘어났다. 때문에 가게들 간의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면서 당시만 해도 파격적이었던 고객 감동 배달 서비스가 전격 개시된다. 전국적으로 전화가 보급되고 포장 도로가 깔리면서 배달이 가능해진 것이다. 경제 개발로 너도 나도 바쁘던 시절 신속하게 배달되는 짜장면은 간편하게 한 끼 때울 수 있는 음식으로 안성맞춤이었다. 90년대에 접어들어 셀 수 없이 다양해진 먹을거리 속에서도 짜장면의 인기는 굳건했다. 실제로 일본에선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으로 짜장면을 소개했고 한국을 찾은 외국인들이 꼭 맛보는 음식으로 짜장면이 꼽히기도 했다. 무엇보다 짜장면이 국민 음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흑백 사진처럼 나만의 추억을 담고 있는 음식이기 때문일 것이다.